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월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희 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송자 제주도 해녀협회 사무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 알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가 저장돼 있고 도대체 왜 방류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방류 계획은 또 무엇인지 우리 정재철 국장께서 현재까지 좀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12년 전이죠. 2011년 3월 11일 네. 그 발생한 그 동일본 대지진, 그 당시에 규모 9.0 예. 대지진과 뒤이은 초대형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가 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전이 되고 냉각수가 시스템이 파손이 되면서 수소폭발로 이어지고 네. 다량이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누출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 이후 지금까지 해서 방사능이 유출된 그 원자로 안으로 네. 빗물이라든가 지하수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하루 평균 약 130톤 정도의 오염수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러한 오염수가 2023년 3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일본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137만 톤인데 예. 그중에 약 한 97%인 133만 톤이 현재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일본에서는 방류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일단 부족하다. 그리고 최단 시간 내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실천이 용이한 그래서 해양 방류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해양 방류가 대기 방출에 비해서도 그 확산이라든가 희석이라든가 이런 예측이라든가 감시가 쉽다는 점도 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일본에서는 원전 그 운영사인 그 도쿄전력에서가 예, 예. 그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일단 처리를 해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로 희석해서 그 다음에 알프스로 처리가 안 되는 삼중 수소의 농도를 국제보건기구의 한 음료수의 7분의 1 그리고 일본 자국 내에 그 허용 기준치의 40분의 1로 이렇게 희석해서 올 여름부터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해저 터널을 통해서 원전에서부터 1km 떨어진 해상에다가 이렇게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년도 2년도 아닌 30년 동안 이제 방류를 해야 된다니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뭐 일본에서는 뭐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뭐 저희들은 오염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뭐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오염수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고 뭐 일부는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희 의원께서 이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아까 말했던 그 다핵종 제거 설비를 네. 통해서 지금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면서 방류를 할 거기 때문에 처리수라고 하지만 보통 64개 종의 오염원이 있다고 하면 한 30개 정도밖에 제거할 수가 없고 또 대량의 앞서 말한 것처럼 하루에도 한 130 톤이 지금 이렇게 방류를 해야 되는 규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량의 거를 그 시설을 통해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제거가 불가능하고 또는 그 제거 시설로는 제거할 수 없는 앞서 말씀한 이제 삼중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14라고 네. 하는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방사성 물질이
거르지 못하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수가 아니라 여전히 오염수가 맞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 방류를 그 폐로 그 원전 시설을 전체 폐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30년이 넘게 잡고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방류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바다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인접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방사능이 유출된 물을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오염수 방류 소식에 이제 어민들 특히 이제 해녀들의 걱정이 상당히 이제 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해녀들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방류수가 오염되면 이 물질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부담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녀들은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물질을 하게 되는데 예, 바닷물이 입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질을 하다 보면 그래서 원전 오염수가 언젠가는 바다를 예, 바다로 흘러들어올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예, 해녀들은 바다로 들어가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앞으로 이제 방류가 된다면 과연 이제 제주 해역에 이제 언제 도착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뭐 4년이라는 말도 있고 뭐 1년 이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 오염수에 대해서는 200일이다, 4년이다, 10년이다 네. 참 말들이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좀 돕으려고 지금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좀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있으니까. 후쿠시마는 일본 동북쪽에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만약에 방류가 되면 쿠로시오 해류라는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해류를 따라서 북동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동진으로 가다가 북태평양 해류를 만나서 캐나다에 이르고 캐나다에 이른 다음에 다시 또 캘리포니아 해류라는 해류를 따라서 미국을 거쳐서 적도까지 내려갑니다. 적도까지 내려가면 북쪽도 해류라는 큰 해류를 따라서 쭉 아시아 쪽으로 다시 오고 네. 아시아로 오면 다시 또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서 올라오고 네. 올라온 다음에는 대만 해류 우리가 쓰시마 해류라는 해류를 따라서 제주도라든가 우리나라 동해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이 해류가 순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1년이 그 해류 흐름상으로 볼 때는 4년에서 5년 후에 제주 해역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2020년에 그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도 얘기했듯이 해류라는 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쭉 도는 게 아니고 쿠로시오 해류에서 분지가 된 그 일부 해류가 이렇게 유입될 수도 있고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서 반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영향으로 농도는 아주 낮겠지만 그런 일부 해류가 200일 내로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예측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도에서도 최단 기간 그런 예측 가능성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 최단 기간이면 한 200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뭐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네. 제주도에서도 이 용역을 통해서 이 방류에 따른 예상 피해를 조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 지난해 저희들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그 피해 역량 조사 및 세부 실랭기업 수립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은 수산물 소비 피해액이 약 한 4,483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4,483억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제주 수산물 소비도 50% 가까이 줄일 것이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또한 1,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했는데 예. 응답자 중에 30%가 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예. 여행 관련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이 불안감이 중대로 소비 위축에 따른 그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가 되고 스킨스쿠버라든가 해수욕이라든가 서핑이라든가 바닷물과 직접 접하는 해양 관광 중심으로 연관 산업 피해도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산물 피해도 한 4,400억 정도, 수산물 소비도 한 50% 줄고 관광객 지출도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강성 의원께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액 추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수산물 연간 생산량을 이제 9,100억 정도로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한 49% 정도가 이제 수산물에 대한 어떤 소비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한 50% 정도 감소한다고 해서 지금 44,400억 정도가 보지만 네. 앞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관광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전반적인 관광 산업 제주도 어쨌거나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제 관광 산업들이 발전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 산업이 제주도의 거의 한 77%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상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GRDP를 보면 한 20조거든요. 네. 그러면 20조에 한 70%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피해 한 30%라고 잡아도 뭐 한 뭐 조 단위 뭐 네. 뭐 한 뭐 2~3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액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특히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 최근에 이제 세월호 9주년도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사드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네. 사태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마이너스 경제가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리 고승자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그 원전 오염수 대책을 추구하는 그 시위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이제 어민들을 보호해달라는 이 그런 호소인 것 같고 예. 예. 이제 피해를 생각하면 가장 처음으로 우리 해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해녀와 어업인과 뭐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까지 큰 관광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제주는 좀 이에 대한 피해가 이번 처음이 아니고 이미 이제 2011년도에 한번 좀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오염수의 원인인 동일본 대지진, 뭐 곧이어 들이닥친 뭐 거대한 지진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폭발하고 방사능 유출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제주 수산업계 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치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1년 그 원전 사고 당시에 우리도 차원에서 수치화되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제주발전연구원, 지금은 제주연구원인데 예. 그 당시 발표한 2013년도 제주경제 수정전망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그 불안감 중대하고 네. 소비 침체로 인해서 제주도 수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0에서 30% 정도 하락이 되었고 네. 당시에 그 추석 그 선물세 또 주문량이 수산물인 경우에는 40%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해양수산부에서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는 2011년도에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2013년 2년이 지나서야 일본에서가 후쿠시마 원전에 따라서 오염수가 유출을 됐다고 시인을 네. 한 뜹니다. 이 발표 당시에 국내의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한 40% 예. 그리고 도매시장인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한 20% 정도가 소비 감소가 6개월에서 8개월간 지속되었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약간 의미 있게 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통계청에서 매해 어업생산 동향 조사를 발표하는데 네. 2013년 어업생산 동향 조사를 보면 원전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 그리고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업생산 금액이 전년에 대비해서 6% 정도 감소한 한 4,617억 원이 감소하였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런 각종 그 연구기관에서 보고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에 따른 소비 위축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는 1차 산업 분야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방류 계획을 이제 처리하는 것입니다. 뭐 꾸준히 뭐 요구하고 있지만 뭐 일본 정부는 뭐 변화의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 좀 우리나라 정부의 좀 대응이 좀 여러 논란도 낳고 있는데 이에 앞서 우리나라 연구진
보면은 좀 위험하다는 결론보다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서 좀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발표됐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 결과, 이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그게 2월 16일 겁니다. 네.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해양확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발표한 내용을 잠깐 보면 매년 해류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 해역에는 4에서 5년 후에 유입될 수가 네. 있고 계절 풍등의 영향으로 일부는 2년부터 아주 낮은 농도로 이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2021년 그 중국 제1해양연구소 그리고 2022년 칭화대에서 연구조사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네. 이번 그 시뮬레이션은 일본 해양방류 실시 계획상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삼중수소 해양확산 결과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해양에서 오염수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확산 규모라든가 경로 등에는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 점에는 제가 약간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3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었을 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를 한 게 아니어서 제가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뭐 클 것이다,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본에서 제공한 그 자료만을 네. 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좀 신빙성에 좀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우리 아까 다핵종 제거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는 그렇죠. 삼중수소만을 네. 전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치 역시도 일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해양과학기술원의 그 해양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그분의 원래 일본의 원재 발전 기구에서 네.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쪽에서 아, 예. 공부를 하신 분이어서 실제로 이 연구가 정말로 신뢰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좀 가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이 우리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해양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떤 식으로 이 방사선 오염 물질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은 빠지고 그 농도가 어느 정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어느 정도 한국에 와서 어느 기간면 한국에 도달해서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정도로 예측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저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연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고성자 사무국장께서는 이번 연구 결과 보셨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연구진도 아니지만 예. 아까 사회장님 말씀대로 큰 영향이 없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만분의 일 아니 10분의 1이라도 네. 위험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 해녀와 도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런 좀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결과 나오다 보니 좀 정부도 좀 오히려 이제 미온적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지난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제 오영훈 지사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좀 유감의 표명도 있었는데 뭐 제주도에서 계속해서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제 방류는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정부가 방류는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치 예. 않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한 정부 입장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면 네.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상을 통하면 일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네. 그리고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네. 국제법이든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 그 방식으로 처분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그 4월 11일이죠. 그 범정부 TF팀 보도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안전성 검증이 없이 네. 일방적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또 국제 기준에 부합되면 이거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이제 너무 이제 괴리가 이제 심한. 강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 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떻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유감이라든지 우려한다라든지 예. 반대한다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얘기해보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우리 국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안전한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예. 국제적인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앞서서는 그 주요 7개국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를 일본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방류에 대한 환영 표시는 하진 않았고요. 정확하게 그 과정을 정확하게 그 과정 절차들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관계에서 앞서 국장님 말한 것처럼 이 방류가 되면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과 그렇죠. 캐나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작은 국가들 전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고성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어떤 것을 건의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일이다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의 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또 어떤 반응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 직후부터 네.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달라. 그리고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어빙 피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조 등을 계속해서 건의해 오고 예,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정부라고 하면 저희들 해수부 입장이라고 네.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빙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 가격 지지라든가 소비 촉진을 우선으로 하되 그 경영 여건이 뭐 급격히 악화된 어빙에게는 향후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는 하겠지만 그 이외에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입장으로 현재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그리고 뭐 원산지 표지 단속이라든가 수산물 이력 관리제 이런 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제가 좀 앞서 예. 저 단서를 좀 두고요. 우리도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가 난 바로 직후에 방류까지를 가정을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 세부 대응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였고 지난해 12월 1일에는 그 해양수산국 중심에서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이렇게 강화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간략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우리 고성다 사무국장님이 일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을어장 등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한 바닷물 방사능 감시 정점을 10개소를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전체 14개소 정점에 대해서 방사능 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예전에는 양식광어 한 품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는 오분작이라든가 소라, 참조기 등 6개 품종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고
검사 건수도 70건에서 200건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방사능 분석 장비도 두 대를 확충을 하였고 네. 조만간에는 위판장에서 바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실외 회복이 제일 우선인데 이러한 검사 결과를 주 1회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수산물 이력제라든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되면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그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전 기금 100억 원을 포함한 118억 원의 예산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성 위원께서 우리 제주도의 대책 어떻게 보고 있고 혹시 뭐 좀 이런 것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뭐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위판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소비할 때까지의 그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굉장히 확대해서 현장에서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바다 해역 전역에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그 측정을 하겠다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다만 이제 일본산 후쿠시마와 관련한 뭐 8개 현에 대한 그 수산물 지금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더 정확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산 농수산물 전반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지방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네.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 그 방류가 되고 나면 서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어떤 해역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소비의 어떤 대폭적인 감소라든지 어업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 그리고 관광 산업에 굉장히 큰 문제를 주기 때문에 빨리 국가가 이제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소비 위축이라든지 어업 피해와 관련한 산업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상이나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빨리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심각한 피해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재난에 준한 사회 재난에 우리가 뭐 환경 사회 재난에 준하는 그런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라도 그 특별하게 좀 더 더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제 국가가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국제적인 어떤 그 재판이라든지 그런 네.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축적을 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이제 제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좀 차근차근 준비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고승자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제주도의 대책 어떻게 보고 있고 조금 보완해야 될 내용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정보를 좀 적극 설득하고 직접 일본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 바다가 오염된 후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책들은 도나 전문가들의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바랄 뿐입니다. 예. 뭐 금방 뭐 강성희 의원님이나 고승자 사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좀 의견도 좀 추가로 주셨는데 우리 국제 어떻습니까? 네, 뭐 계속 같은 말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정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획기적인 네.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국제해양법 네. 재판소에 제소하는 거가 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강성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수입 수산물에 대한 그 감지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게 이번 4월 21일 날 그 해양수산부 차관 주제로 해서 전국의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 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드시 이 자리에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고 저희들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이 방사능이 제외도 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어업재해로 인정이 되게끔 관련 법이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같이 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뭐 지방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 우리 수산업
그 위기대응 특별대책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특별대책위원회를 앞으로 좀 더 확대 재편을 하고 아까 그 강성 의원님이나 고성자 사무국장님이 주신 고견까지 잘 담아내서 보다 나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이제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우리나라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지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좀 제주와의 좀 연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 그 연안 시도는 지금 다 같은 생각이고 같이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발표가 난 다음에 네. 부산, 예. 울산, 경남, 전남, 제주 이렇게 연안 다섯 개 시도가 실무 협의회 그러니까 아, 예. 연대 대책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 뒤에서 공유 자료 공유를 할 뿐만 아니고 대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이렇게 좀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 예. 뭐 예를 들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라든가 방사능 측정망을 확대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해달라든가 예. 그 다음은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제정을 예. 포함한 특별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이렇게 좀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그 작년 10월이 되겠습니다만 한일 그 시도위원 지사회의가 있는데 이 지사회의 때도 시도위원 그 공동대응을 하자 그리고 자료도 공유하자 이런 제안을 저희 지사님께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대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 뭐 상임위 차원에서도 계속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17개 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히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방류 철회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우리 국가의 어민들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결임은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네. 그런 방류 철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하기 위한 결의문들을 최근에 채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앞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개 시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들의 이런 실무협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제주 해녀 협회에서는 좀 어떤 좀 대응 방안 그런 것 좀 고민하고 있는지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해녀들이 거의 3천 명 현직이 3천 명, 2,400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예, 그 해녀들은 전부 다 일어서지는 못하고 그래도 젊은 해녀들이랑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일본 후쿠시마에 못 가도 이제 바다에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런 몸부림을 좀 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 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고 우리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협도 마찬가지 우리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앞장서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토론회 뭐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 발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정재철 국장께서 오늘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강성 의원도 말씀 계셨지만 지난 13일이었을 겁니다. 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제2도의회 제안을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 대책회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맞물려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아까 얘기한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연안 다섯 개 시도를 넘어서 전 지자체가 이렇게 연대를 강화해서 방류를 저지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선은 어업인 등 도민이 건강과 안전이고 또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승재 사무국장께서 오늘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우리는 제주를 바다 터전으로 예.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나온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이 오염수 때문에 우리가 후회 없이 이 후회 없는 날이 오게끔 잘 대응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성희 의원께서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지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3국가의 어떤 지지라든지 동조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때이고요. 특히 우리 제주나 한국은 수산물 소비 1위국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먹거리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건강한 식단까지 위협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시고 좀 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이 예고한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방류되면 특히 제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도민께서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